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러한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통계가 최근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통계가 심각합니다. 이에 민간과 정보를 공유해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작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청약미달로 이번 달을 포함해 5번이나 임의공급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입니다. 소형 평형은 주인을 다 찾았지만 아직도 일부 평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서 동작구 미분양은 가장 최신인 지난 3월 기준 0으로 표시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4천여 가구. 업계는 지방을 중심으로 누락된 미분양 물량이 많아 10만 가구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미분양 통계는 사업장 자발적 신고로 집계하는데 신고를 안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부정확한 통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통계 연속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시계열 추세를 확인하려면 통계 작성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낙인 효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국토부가 주택 공급 통계 전체를 대거 수정한 것을 기점으로 주택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그리고 민간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통계라든가 정보의 시장 자체를 경쟁적으로 가져가면 정확한 통계 기반으로 적기적소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통계 작성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